지난 17일 도원초등학교와 용암초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의 날이 운영됐습니다. 이 행사는 농산어촌 학교군 공동교육과정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가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용암초등학교 1, 3, 5학년이 도원초등학교로, 도원초등학교 2, 4, 6학년이 용암초등학교로 이동했고, 각 학교에서는 체육과 미술, 실습, 노작, 토론 등 함께 모였을 때더 효과적인 주제를 선정해 협력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강보라 명인중 학생이 지난 11일 타이베이 시립대학체육관에서 개막된 제8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46kg급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강보라 학생은 준결승에서 대만의 얀웨치를 상대로 왼발 머리 공격과 오른발 돌려차기 공격 등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3회전 15대 1의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결승전에서는 아시아 태권도의 신흥 강호 이란 선수를 만나 연장전 끝에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한국 선수단의 첫 금을 안겼습니다. 강보라 학생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꿈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초전초는 지난달 25일 전교생이 쓴 희망 편지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굿네이버스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잠비아의 숲 굽는 소년 루프타에 대한 영상을 보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루프타에게 희망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 희망 편지 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혜영 교장은 이 같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